스포츠 스포츠.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합니다. 서호정 축구 전문 기자 그리고 축구 칼럼니스트죠. 배진경 기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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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십시오. 아, 오늘 뭐 두 분이 뭐 드레스 코드를 맞추셨습니까? 예, 맞춘 건 아닌데 예. 보니까 핑크핑크. 두 분 다 핑크핑크합니다. 원래 고민해요. 서호정 기자는 핑크를 좋아하십니다. 저도 좋아하지만 배진경 기자는 핑크를 좀 제가 봄입니다. 아, 봄이라서. 네. 네. 예. 봄. 봄꽃 같은 방송 네. 오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봄이고 꽃이 피고 네. 등려도 하셨습니다. 서호정 기자 축하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이 결혼하신지도 몰랐는데요. 등려를 또 하셨습니다. 예, 식목일에 저희 귀한 딸이 네. 태어났는데 식목일날 태어났으니까 쑥쑥 자라줄 거라고 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 그러면은 뭐 이름은 뭐 서푸름 뭐 이런 겁니다. 아직 이름은 저희가 좀 고민을 아? 많이 예. 하고 있고요. 예, 뭐 아내가 제일 고생했는데 너무 고맙고 아마 라디오도 듣고 있을 거예요. 제 거 항상 모니터링 하거든요. 아, 예. 예, 너무 사랑합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예,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서호정 기자의 아내분께서도 참 건강하게 순산하심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카타르 월드컵이 있는 해니까 축구 기자라서 일부러 월드컵 해를 좀 고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상관성이 있을까요?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 잠깐 이를 핑계로 예. 육아에서 탈출을 감행할 예? 수도 있겠다. 아, 네. 네. 뭐 월드컵 현장 취재를 간다면은 대림 씨는 괜찮을까요? 그런데 네. 저희 아내가 뭐 월드컵은 용인을 하겠다. 아. 네. 하지만 그 대신 다른 이제 것들은 육아가 최우선이다라고 네? 뭐 옷을 박았습니다. 이상 서호정 기자의 큰 그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월드컵 조추첨을 4월 3일에 했습니다. 사실상 월드컵 본선 일정이 카운트다운에 이제 들어간 건데. 두 분 정말 정말 바쁘시겠어요 이제. 그렇죠. 뭐 계속 그 주추첨을 라이브로 그때 아마 저희 단톡방에서 같이 얘기를 하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보면서도 뭐 굉장히 좀 손에 땀을 쥐는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네. 상대가 결정이 됐기 네. 때문에 저희 우리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의 뭐 이야기나 뉴스 이런 것도 많이 다뤄야 되지만은 상대 팀인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에 대한 정보도 끊임없이 이제는 좀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살펴야 될 게 많아졌습니다. 저는 뭐 여러 채널을 통해서 라이브로 이 방송도 들어가고 저 TV도 들어가보고 막 봤어요. 봤는데 그 그룹 E, E조의 스페인과 독일이 딱 낀 다음에 이제 3포트 자리가 세 나라가 남았지 않습니까? 아, 그때 정말 두근두근 했고 맞아요. 그리고 그 나라가 딱 나왔을 때 뭐 안정환 위원을 비롯해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시던데 이게 왜 그랬을까요? 네, 일본이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2조를 앞두고 우리 일본이 지금 EFGH 그러니까 G조는 사실은 일본과 한국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렇죠. EFH조 그러니까 3분의 1씩의 가능성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우리도 들어갈 수가 있고 일본도 들어갈 수 있고 우리는 제발 2조만은 좀 피하자라고 했는데 거기에 공교롭게 일본이 네, 그 말할라라는 카타르 축구 영웅의 손에서 그게 결정이 됐거든요. 그렇죠. 정말 그날만큼은 말할라 씨에게 감사의 절을 올리고 싶을 정도로 사실 우리가 좀 웃자고 이런 얘기를 더 드리는 거지만 사실 32강에 오른 나라 중에 만만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죠. 없죠. 저는 사실 없다고 뭐 봐야 됩니다. 그 2조가 스페인과 독일이라는 그러니까 2010년대 이후에 월드컵을 재패를 했던 초강 팀들이 두 팀이나 들어가 있어서 사실은 그렇죠. 좀 부담스러웠던 거지. 네. 그렇다고 해서 다른 팀이 쉬운 팀은 절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조여도 사실 비슷비슷했을 것 같긴 네. 한데 잘 준비해야죠. 특히 네. 지난 이제 러시아 월드컵 때부터 포트를 선정하는 순위 방식을 그 이제 조 추첨 이전 달에 피파 랭킹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요. 사실상 뭐 좋은 조다, 행운의 조다 이런 거는 이제 월드컵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죽음의 조냐 아니면은 덜 죽음의 조냐 요 정도 차이인데 그래도 우리가 스페인 독일을 한 번에 상대해야 되는 그 조를 피했다는 거는 좀 많은 운이 따랐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뭐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는 스페인도 이겨봤고 독일도 이겨봤습니다. 그렇죠. 아니 진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독일? 안 어렵던데? 이러면서. 지난 월드컵 때 독일 우리가 폭파시키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조추첨 마치고 나서 대표팀 벤투 감독이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어떤 말이 오갔나요?
네, 벤투 감독이 뭐 일단 최종 예선 정리도 했고 조추첨에 관련된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또 대비하는 어떤 방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네. 포르투갈 출신인 네, 감독인데 조국 포르투갈을 상대를 하다 보니 아무래도 아, 같은 조는 안 되길 바랬는데 라고 하면서도 하지만 프로다운 모습을 보이겠다. 예. 잘 준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포르투갈이 얼마나 강팀인지 본인이 제일 잘 알겠지만 예. 그만큼 또 디테일한 접근이 가능할 거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잘하는 걸 좀 잘 대비해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공교롭게도 네. 포르투갈도 우리가 이겨본 적이 있는 나라예요. 2002년도가 네, 그렇죠. 기억이 납니다. 당시에 그렇죠. 선수로 뛰었던 멤버가 또 벤투 감독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좀 걱정이 좀 있는 게 당시 대한민국에게 패배했던 선수였던 벤투 이제는 우리나라 대표팀 감독이 됐는데 어떤 기분일까요? 더 잘하니까 대한민국을 더 위하는 마음이겠죠. 벤투 감독이 이제 그런 부분 그러니까 참 미디어나 팬들이 궁금해할 부분에 대한 감정이나 이런 것들 쉽게 드러내진 않아요. 근데 이제 다른 예를 하나 이 얘기를 해드리면 유로 2008 때 그때 거스 히딩크 감독이 러시아 대표팀을 이끌고 8강에서 반 바스텐 감독의 네덜란드와 격돌을 했었습니다. 네. 당시 네덜란드가 이제 조별리그에서는 뭐 거의 엄청난 기세로 우승을 할 것처럼 올라왔는데 그렇죠, 러시아가 꺾었고요. 그 러시아와 네덜란드 경기 하루 전날에 제가 이제 그때 취재를 가 있어서 기자회견에 들어갔는데 히딩크 감독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일만은 내가 조국의 역적이 되고 싶다. 아, 네. 예. 그러니까 벤투 감독도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은 프로페셔널한 감독이고 포르투갈을 이겨야 우리가 16강에 올라갈 확률이 높아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긴다는 것, 자신의 조국을 꺾는다는 것을 네. 전제로 준비에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2002년 때 약간 데자뷰 같아요. 이제 우리 우루과이 만나고 가나 만나고 마지막에 포르투갈 만나지 않습니까? 네. 이 일정은 어때 보입니까? 저는 사실 그 우루과이와 사실 포르투갈이 우리 조에서 가장 강팀이라는 건 뭐 불변의 사실이고요. 네. 우루과이와 가나가 있는데 이 두 팀의 순서가 바뀌었어도 사실 크게 달라지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게 H조에서 아마 이 우리를 상대하는 세 나라가 승점을 딸 수 있는 상대로 지목하는 나라가 아마 우리가 될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네. 우리는 어떤 팀을 상대하든지 사실은 뭐 만만하게 쉽게 볼 수 있는 건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우루과이가 첫 경기인데 첫 경기는 아무리 강팀이라도 사실은 그 대회에 적응이 아직은 조금 덜 돼 있는 몸이 그러니까 덜 풀렸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상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첫 경기에서 이변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 편이고요. 우리가 좀 잘 준비를 한다면 우루과이를 상대로 반드시 좀 승점을 따고 그리고 가나는 아마 가나와 우리가 모두 상대가 서로를 승점을 딸 수 있는 상대로 지목을 해서 굉장히 좀 총력전을 벌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2차전에 정말 우리나다시피 해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겠고요. 네. 사실 가나가 첫 경기를 포르투갈과 붙고 우리와 맞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에 대패하지 않고 오기를 바라는 마음이긴 합니다. 예. 네. 이제 살짝 걱정된 징크스는 하나 있죠.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월드컵 이번이 11번째고 지난 10번의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2차전에서 승리를 거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가나는 우리가 예. 반드시 꺾어야 되는 상대라고 지금 분석들을 하고 있는데 그 징크스를 넘어서야 네. 우리가 또 조별리그 통과에 가까워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좀 이 가나전 좀 서호정 기자가 분석을 좀 하셨나요? 사실 가나가 이번 지금 3개 팀이 결정되지 않은 29개 팀이 이번 조추첨에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피파 랭킹이 가장 낮습니다. 가나가 과거에는 이제 블랙스타, 검은별이라고 해가지고 정말 아사모아 기안, 마이클 애시앙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특급 스타가 있었지만 이 선수들이 은퇴한 지가 벌써 짧게는 뭐 5, 6년, 길게는 10년 이상이 됐습니다. 세대 교체가 되긴 했는데 뭔가 확실한 구심점들이 이제는 많이 없어요. 물론 아스널에서 활약하고 있는 토마스 파티 같은 좋은 미드필더가 있긴 한데 네. 전력상으로는 우리가 붙어볼 만하고 가나 스스로도 지금 자신들의 전력이 상당히 불안하다는 거를 최근에 뭐 아프리카 예선에서도 그랬고 네이션스컵에서도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 네이션스컵에서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또 충격을 맛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지금 직권으로 체육부에 지시를 한 게 가나 혈통의 선수들 빨리 귀화를 시켜라. 우리 대표팀 불러라. 그런 대표적인 귀화시켜라. 네 선수가 지금 첼시에서 활약하고 있는 특급 유망주 뭐 칼럼 허드슨 오도 이런 선수인데 이 선수는 네네. 잉글랜드 국가대표팀 지금 선발을 희망하고 있지만 아직 뽑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가나가 지금 접근을 하고 있고 그 밖에 유럽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을 빨리 지금 가나 대표팀을 뽑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 월드컵이 대단하긴 한가 봐요. 막 나가 있는 선수들 막 귀화시켜라 이 정도까지 하니까요. 근데 또 귀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수 있는 대회가 또 월드컵
그렇습니다. 하죠. 네. 네. 자, 배진경 기자는 이제 일단 첫 번째 경기인 우루과이를 우리가 반드시 잡고 가나도 또 잡고 해야 좀 유리할 텐데 말이죠. 그렇죠. 우루과이 어떻게 싸우면 좋을까요? 우루과이를 어떻게 싸우면 좋을까요? 네. 네. 제가 2010년 전쟁입니다. 네. 그렇죠. 네. 2010년도에 그 월드컵을 할 당시에 제가 남아공 취재를 갔었는데 16강전에서 우루과이를 만났거든요. 당시에 우루과이 저는 사실 디에고 포롤란 선수로 가장 주목을 했는데 그 경기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반짝반짝하는 신성이 있었어요. 루이스 수아레스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수아레스. 이 선수가 아. 이 선수가 여전히 이 팀의 핵심 공격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뭐 디에고 고딘 수비수, 디에고 고딘이라든가 그 일선의 에딘송 카반이라든가 이렇게 좀 베테랑 선수들이 공격과 수비에 있어서 네. 이게 득이기도 하고 약간의 좀 걱정이기도 한데 베테랑이어서 그만큼의 연륜과 경험치 완숙미가 있겠지만 반면에 분명히 어떤 그 신체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꺾인 어떤 신체적인 그 능력들이 있죠. 뭐 운동 능력들이 조금씩 이제 좀 떨어지는 그런 지점에 있어서 우리가 뭔가 전력상으로 보면 분명히 우리가 한 수 아래이긴 하지만 그 어떤 이 선수들의 기복이랄까요? 90분 풀타임을 총력을 쏟을 수 없는 어떤 지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얼마나 좀 잘 준비해서 대처해서 나갈 수 있느냐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야, 아무튼 H조 대한민국 반드시 희망사항이지만 조 1위로 16강에 진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사실 분석을 살짝 해봤는데 김정용 기자랑 네. 조 2위로 16강에 올라가면 8강전에서 브라질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거기서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저 우리가 1등으로 나가는 게 나을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1등 올라갔는데 브라질이 거짓말처럼 조 2위로 올라와가지고 허무해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02년에 우리가 이탈리아랑 16강에서 맞붙을 거라고 계산을 못하고 있다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맞붙었었는데 맞아요. 뭐 16강 올라가면은 상대가 브라질이든 뭐 누구든 잡아야죠. 네. A조부터 H조까지 8개의 조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죠. 네. 일단 A조부터 제가 보면요. 카타르, 에콰도르, 세네갈, 네덜란드. 이번에 이제 조추첨 결과 중에서 가장 각 팀들이 해볼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조가 들어왔고요. 사실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포트2로 밀렸지만 최근에 젊은 선수들 중심으로 세대교체를 잘 마무리했고 세네갈은 아프리카에서 최근 수위를 다투는 팀입니다. 에콰도르는 뭐 남미에서 전력 기복이 조금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실력이 있고 카타르가 이제 변수인데 카타르가 이제 홈 어드밴티지. 이제 홈 어드밴티지와 이제 스페인 축구 쪽 지도자들을 계속 불러들여가지고 좀 효과를 봤는데 지금 A매치를 굉장히 많이 치르면서 2002년 때 한국처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파란을 일으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B조에는 잉글랜드가 있네요. 네. 이란, 미국,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가 이 조에 속하는데 저는 여러모로 좀 재밌는 대진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B조에서 뭐 강팀은 잉글랜드라는 게 너무나 확실하고요. 2018년도 월드컵 4강 그리고 유로 2020 준우승을 이끌었던 그 가레스 사우스게이트 감독의 리더십이 성공 경험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점에서 뭐 이번 대회 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 유럽 플레이오프를 통해서 올라올 수 있는 후보군들을 보면 웨일스, 스코틀랜드, 우크라이나가 있거든요. 이 세 팀 중에 한 팀이 올라오게 되는데 만약에 웨일스나 스코틀랜드가 올라오게 된다면 잉글랜드와 이 어떤 영국 더비라고 그렇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더비가 좀 성사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 미국과 이란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적으로 좀 대립관계에 있는 어떤 그런 네. 경제 제재 더비죠.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이 팀에서는 좀 많은 흥미로운 대진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C조도 만만치가 않네요.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폴란드. 예, 뭐 16강 단골 손님인 멕시코가 가 있고 또 최근 세계 최고의 공격수로 떠올라 있는 레반도프스키가 있는 폴란드가 있지만 역시 가장 관심은 메시가 이번이 아마 마지막 월드컵이 그렇죠. 될 텐데 예. 과연 마지막 월드컵에서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그 한을 풀 것인가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메시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 아르헨티나 대표팀 감독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이 선수는 감독보다 더 위대한 선수죠. 그럼 메시가 동료들과 함께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 기대가 되는데 일단 남미 예선에서 좋은 모습으로 본선까지 왔고요. 메시의 마지막 한번 뭐라고 해요? 하강 반조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D조는 프랑스가 있습니다. 디펜딩 챔피언이죠. 맞습니다. 뭐 사실 저는 이 조를 보면서 그 디펜딩 챔피언 프랑스를 위한 판이 깔린 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또 이 그
또 우승 징크스가 있잖아요. 월드컵 우승국들의 징크스를 프랑스가 좀 뛰어넘을 수 있을지. 그러니까 다음 대회에서 약간 부진하거나 탈락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뭐 그걸 뛰어넘어서 좋은 모습을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을지가 좀 주목이 되고요. 그 재밌는 게 유럽에는 네이션스 리그라는 또 그 A팀 간의 다투는 그렇죠. 대회가 있거든요. 예. 여기서 지금 프랑스와 덴마크가 2022-23 시즌 네이션스 리그 같은 조에 있는데 이 두 팀이 월드컵 전에 두 번 홈앤더웨이로 대결을 벌이는 기회가 있어요. 뭐 월드컵을 앞두고 좀 계속해서 기싸움을 벌이는 그런 장면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2조는 스페인과 독일이 있어서 아까 말씀을 좀 드렸고요. F조가 그나마 조금 널널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만 어떻습니까? 하지만 벨기에와 크로아티아 지난 월드컵에서 4강 이상에 올랐던 팀들입니다. 맞네요. 강팀이네요. 그리고 만약에 F조에 한국이 들어갔었다면 이제 모로코 대신 한국이 들어가는데 캐나다가 뭐 이제 축구계에서는 캐나다가 뭐 그렇게 강팀이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최근의 상승세는 상당히 무섭거든요. 맞아요. 그렇습니까? 바이에른 뮌헨의 알폰소 데이비스 그리고 프랑스 리일에서 뛰고 있는 조너던 데이비드 이 두 선수의 활약을 앞세워서 완전히 이제 북중 및 최강자로 거듭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만약에 F조에 한국이 갔다고 하면은 여기가 어떻게 보면 진짜 죽음의 조에 걸릴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왜냐하면 동의합니다. 전력이 대부분 네. 상당히 높은 레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탈출한 게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월드컵 얘기를 너무 오래 해서요. K리그 얘기할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 것 같은데요. 어쨌든 G조 얘기만 잠깐 간단하게 하고 네, 뭐 넘어가겠습니다. 2조 흥미로운 지점은 2018년도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붙었던 팀 중에 세 팀이 무려 같이 속해 있습니다. 브라질, 세르비아, 스위스가 2018년도에도 같은 그 조별 리그를 치렀던 팀들이고요. 당시와 비교해서 그 카메룬이 이번에 바뀐 정도인데 뭐 이 팀은 사실 제가 하나 뭐 확신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브라질은 16강을 갑니다. 이거 뭐 월드컵의 역사가 증명하는 어떤 진리에 가까운 못 가면 거라고. 어떡하죠? 못 가면 제가 사과하시죠. 브라질에 사과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H조는 네. 대한민국이 네. 속해 있는 조고요. 정말 카타르 월드컵 우승은 어떤 나라가 할지 전 진짜 모르겠습니다. 정말 재밌을 것 같고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 뭐 만 원 정도 걸라고 하면은 잉글랜드였거든요. 잉글랜드? 잉글랜드 월드컵에서 전체적으로 약한 모습 보였지만 사우스게이트 감독 체제에서는 지금 유로 2020에서도 결승까지 갔었고 일단 조 편성과 16강 이후의 대진이 잉글랜드가 상당히 유리해서 저는 잉글랜드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저는 브라질인데요. 아마 브라질. 네, 브라질인데 사실 남미에서 그 브라질이 거의 공격과 수비에서 거의 무결점의 어떤 팀으로 통과를 했거든요. 뭐 여기는 지금 너무나 뭐 그 대단한 선수들이 많고 심지어 그 골문 앞에도 알리송이라는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수문장이 또 자리를 하고 있거든요. 알리송하네요. 네. 공격과 수비에서 사실은 거의 흠을 찾아볼 수 없는 팀이라고 생각을 좋습니다. 합니다. 네. 서우정 기자의 잉글랜드냐 배진경 기자의 브라질이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골이에요. 골을 기록합니다. 오늘 경기 놓쳤다면 KBS 1라디오 스포츠 스포츠 박태훈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축구 칼럼니스트 배진경 기자, 서호정 축구 전문 기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K리그 1 8라운드까지 치러졌습니다. 팀 순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선두는 뭐 양강 중에 한 축인 울산이 달리고 있는데 2위가 놀랍습니다. 2위? 인천. 네. 인천이 2위에요. 가을에 잘한다던 인천이 올해는 봄부터 정말 잘하네요. 엄청난 기세를 달리고 있고요. 3위 포항, 4위 김천, 5위 제주 그리고 11위까지 떨어져 있던 전북이 2연승을 달리면서 지금 6위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7위 강원, 8위 대구, 9위 수원 FC. 10위부터 11위까지는 지금 수도권 팀들이 몰려있는데요. FC 서울, 수원 삼성 그리고 성남 FC입니다. 인천이 2위인 거는 정말 놀랍고 성남이 최하위인 것도 더 놀랍습니다.
맞아요. 그 사실 지금 앞에서 인천 얘기를 했지만 인천이 지금 공격에서 결정력을 지어줄 수 있는 그 무고사라는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수비 조직이 굉장히 탄탄하거든요. 네. 뭐 지금 울산과 함께 리그 최소 실점의 어떤 그 조직력을 유지를 하고 있고 허리진의 여름과 이명주라는 좋은 선수들의 조율 능력이 좀 빛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조화를 이루고 있는 중이고요. 성남은 지난 주말에 그 수원 FC를 상대로 이번 시즌 첫 승리를 얻기는 했는데 주중에 또 그 김천 상무를 상대로 패하면서 그 기자회견에 나왔던 김남일 감독이 뭔가 구단과 미래를 한번 좀 논의를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 얘기를 했을 정도로 굉장히 지금 좀 뭔가 가라앉은 분위기입니다. 예. 전 사실 수원 FC가 사실 꽤 돌풍을 일으킬 거라 생각을 했는데 좀 아래에 내려가 있어서 아쉽습니다. 아니 이승우 선수가 네. 수원 FC로 오면서 뭐 춤바람까지 일으키고 있는데요. 네, 이승우 선수는 계속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슈의 어떤 중심에 서 있고요. 특히 득점을 한 뒤에 이승우 선수가 과거 가끔 대표팀에 보여주던 그 춤들을 네. K리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상대팀에게는 또 자극이 됐는지 상대팀 선수들도 골을 넣으면은 뭐 한 선수나 혹은 특정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춤을 추면서 거기에 또 맞대응을 하면서 네. K리그에 서로. 때 아닌 춤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거죠. 근데 뭐 바람이 불면 좋은 거 아닙니까? 신바람, 춤바람. 그렇죠. 사실 그런 모습을 저희가 이승우 선수한테 기대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네. 감독님 뭐랍니까? 감독님이 춤사위가 좀 올드하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니까 좀 새로운 뭔가 신선한 거를 보여달라 이런 주문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네. 저는 이승우 선수가 뭐 에스파의 넥스트 레벨 이런 거 추면 너무 뻔하잖아요. 식상하잖아요. 네. 본인만의 필과 그루브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그 지금의 춤사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말 매치 중에 서울과 수원 하면 또 이 슈퍼매치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물론 네. 좀 하위권에 포진되어 있어서 아쉽긴 하지만 네. 그래도 기대해 볼 만한 매치겠죠? 12와 11위인 상태에서 지금 두 팀이 붙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제 슈퍼매치가 아니다. 슬퍼매치가 됐다라는 슬퍼매치. 좀 네, 지적도 있긴 한데 결국은 이 맞대결에서 누가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위기를 탈출할 수는 있고 진 팀은 더 나락으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 이게 라이벌전의 결국은 진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그래도 러시아에서 뛰고 있던 황인범 선수가 서울 FC로 이제 복귀를 한다니까 그것도 조금 기대해 볼 만할 것 같아요. 네, 지금 FC 서울 지금 당장 그래도 황인범 선수가 부상에서 복귀를 해서 뛰려면 뭐 빨라도 4월 말 뭐 5월 초 이렇게 돼서 당장 투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주말에 어떤 경기를 더 주목해서 보면 더 재밌을까요? 네, 저는 이승우 선수 얘기를 했으니까요. 수원 FC와 김천 상무. 이승우 선수의 춤바람이냐 조규성 선수의 득점 본능이냐 여기에 한번 초점 맞춰보시면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언제 몇 시에 펼쳐지는 경기입니까? 네, 일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네, 4월 9일 토요일 4월 10일 일요일 토일에 정말 많은 경기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니 30분이 이렇게 짧은가요? 이 이야기를 끝으로 금요일 저녁에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은 마치겠습니다. 서호정 축구 전문기자 축구 칼럼니스트 배진경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말 스포츠는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박태원이었습니다. 스포츠!